2022년 3월 30일 선물 같은 밤 오득정원입니다. 13주차 원두 베르크로스토스의 럭키베이비 블렌드 원두 리뷰하고 있어요. 오늘은 하리오 V60로 맛있게 내려보도록 할게요.
마셔보도록 할게요. TDS가 조금 낮게 나왔네요. 있어요. 맑아요, 맑아요. 깨끗합니다. 아, 정말 맛있는 커피입니다. 맛있는 커피고, 그 황설탕의 단맛이 상당히 이제 좋은 맛으로 여겨지거든요. 설탕, 흑설탕 넣은 홍차의 느낌입니다. 너무 맛있습니다. 뭔가 조금 어색했던 좀 추출이었는데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. 3월 30일 럭키 베이비 하리오 V60 유리로 했고요. 원두는 15g, 물은 240ml, 40을 부어서 이제 스월링 해주고, 그리고 이제 45초 후 한 100ml까지 이제 서클 푸어 한 다음에 100ml부터 240ml까지 회전을 갈 수 있게 이제 푸어 보죠.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보트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. 잘 쓰는 포트가 아니어서 그런가. 그래도 맛있게 나왔습니다. TDS는 좀 낮게 나왔지만 그래도 상당히 깔끔하게 기분이 좋아지는 맛입니다. 기분이 좋아지고 이거는 커피가 아닌 것 같아요. 정말 맛있는 차 같아요. 진짜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셨길 바라면서 정말 다행이다, 그럴 수도 있다 마음으로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 또 내일 뵐게요.